안녕하세요. 공주농원입니다. 제가 개발을 짠 하고 가을 개발을 가지고 나왔어요. 색깔이 예쁘죠? 빨간 개발. 가재발 선인장이에요. 요렇게 피면 요렇게 예뻐요. 수술도 있고. 지금 피는 단계에서 곧 핫핑크처럼 보이죠? 이렇게 핫핑크처럼 보이는데 막상 피면은 이렇게 붉은 색깔. 빨간 개발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고 빨간 개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높이가 지금 30cm가 훌쩍 넘어요. 여기가 30cm 작거든요. 30cm 화분부터 위에까지 30cm가 넘고 지름은 17cm예요. 화분이요. 그래서 대품, 개발로는 대품이라고 그래요. 요 정도를 사이즈를 가지고. 그래서 가격은 가재발 3만원이에요.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 보세요. 이 색깔들은 저희 정말 문의가 많았잖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예, 문자도 많이 오고. 네, 예, 댓글 참 많이 달아주셨어요. 개발 찾으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언제 나오냐는 문의도 너무너무 많았는데, 너무나 늦게. 근데 개발은 지금쯤, 이제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아주 꽃봉오리도 많고, 꽃밥도 많고, 아주 실하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저한테 이제 봄에 구매하신 것들 잘 키우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상. 이러면서 이제 빨간 게, 작은 게 들어왔으면 좋은데, 빨간 거는 큰 게 더 소비가 잘 됐나 봐요. 농가에서 지금 작은 게 없고, 큰 사이즈가 나왔어요. 큰 사이즈가 나오면서 흰색 개발은 이렇게 작은 게 나왔어요. 이렇게 작죠? 얘는 12cm 화분이라고 그래요. 비닐포터 12cm 화분. 이 아이도 자로 한번 재주시겠어요? 아, 높이가 25예요. 25cm. 예. 지름은요? 지름이 12예요. 12cm. 네네. 12cm 이렇게 놓고 보시면 요 사이즈 비교가 확 되죠? 이렇게 작고 크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작은 가재발 아이는 흰색만 나왔고, 네. 큰 가재발은 지금 빨간색만 나왔네요. 네, 그게 좀 아쉬워요. 빨간 것도 작은 게 나왔으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농가에서 봄에 판매하는 게 이렇게 돼서 더 잘 나갔는지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흰색은 조금 핀 게 아직 없어요. 그 대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언제쯤 필까요? 2단계에서 한 20일은 있어야 되겠죠? 15일 정도? 이제 이게 폈을 때 제가 안 핀 단계라서 속에 수술이에 흰색도 있고 핑크 색깔도 있어요. 흰색 꽃인데. 그러니까 피지 않았으면 우리가 흰색 수술이에요, 핑크색 수술이에요, 이거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꽃잎은 흰색인데, 네. 그 안에 수술이, 맞아, 요 수술이, 네, 요 수술이 핑크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얀색이 나오는, 네, 경우도 있다. 맞아. 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봄에 했던 것 좀 한번 잡아주실래요? 이쪽에 제가 하나 가지고 올게요. 이거 하나하나. 요거는 주황 색깔 개발이었어요. 이게 겹이었나요 그러면? 아니요, 얘도 가재발. 아, 가재발 주황색이었고, 예. 얘는 빨간 색깔. 얘도 가재발 빨간 대품이었나봐요. 네. 흰색 하나 더 가져올게요. 제가 일부러 남겨놨어요. 요 영상 찍할 때 판매하고 농장에서 저희가 키우면서 남겨놓은 아이들인데. 네, 요거는 이제. 어? 잠시만요. 여기 지금 봉오리진 것 같은데요? 아니, 봉오리가 아니고 꽃순이, 저기 뭐 새순이에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새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처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빨갛게 나와요. 그래, 빨갛게 나와서 한참 지나면 이렇게 녹색으로 가고. 아. 요거는 빨간 가재발, 이거는 주황 가재발. 이렇게. 요거는 흰색 가재발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 남겨놨어요. 이렇게 몇 포터씩 남겨놓고 여름을 어떻게 나나 관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름을 잘 지낸 아이들이네요. 예, 얘는 아이들이네요. 저는 이제 분갈이 안 한 상태로 놔둔 아이들이에요. 한번 뽑아볼게요, 제가. 폭폭 치면은 쏙 나와요. 얘는 흰색 가재발. 이렇게 해서 그냥 분갈 안 한 채로 놨는데, 지금 수분을 여기 뭐 위에는 바짝 말랐는데 수분이 그냥 있잖아요. 이 상태로는 한 열흘은 더 있어도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가을로 들어서서 찬바람에 아침 저녁으로 나니까 물을 마음껏 주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마음껏 주라고 해서 너무 풍덩풍덩 많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잘 자라고 있어요. 요 아이는 그러면 요대로 그냥 놔둬도, 네, 요대로 놔두면 될까요? 내년 봄에 다갈다갈 펴요. 크리스마스 지나면서부터 몽우리가 맺기 시작하면은 엄청 많이 매달려요.
그거는 제가 경험을 한 거라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 여름에 이제 이렇게 잘 키우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가재발 여름나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해 주세요. 이 가재발을 제가 올 여름에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물도 줘가면서 해보니까요. 너무 배치장처럼 말릴 때까지 물을 너무 안 주면 안 돼. 여름에 썩는다고 또 물을 너무 말려도 얘가 배치장처럼 너무 말라버리면 재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바짝 말려봤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너무 배치장처럼 나니까 재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뿌리가 고사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합식을 한 거를 제가 합식도 해봤는데 합식했을 때는 이 단점이 화분이 크니까 아무래도 물이 좀 과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적당한 크기의 화분에 예. 물을 너무 말리지는 말아라, 여름에도. 네, 여름에도. 너무 말리면 얘가 배치장처럼 말렸을 때는 재생이 잘 안 돼. 그래서 어쨌든 농장에서 이 아이들은 정말 여름을 잘 낳은 것 같아요. 너무 튼튼해 보여요. 정말 튼튼해 보여요. 풍성하고. 이거 그거잖아요. 그 핫했던 거. 아, 뭔지 알겠어요? 네네네. 약간 그 무슨 색이지? 원종. 그 빨강. 응, 빨강인데 좀 어떤 예쁜 빨강이었어요. 예, 입 원종. 자체가 예, 예. 이렇게 맞아. 얘는 입 색깔 자체가 얘는 이것도, 진짜 잘 컸네요. 예, 하나 남겨놓은 아이. 하나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얘들은 이렇게 입을 따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놔뒀을 때도 꽃이 바글바글하게 엄청 많이 매달려요. 요거 띄워서 삽목하는 영상도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예뻐서. 지난번에 봄에 찍는다고 약속해놓고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때 찍다가 중간에 이제 찍는 과정까지만 찍고 결과를 못 찍었어요. 저희가 바빠서 중간에 끊겨가지고. 네, 요렇게 해서 드디어 개발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집에서 이거 잎꽂이 이렇게 순이 많이 나오는 아이들 하시고 싶으면요. 요즘 그 뭐라고 그러죠? 커피, 아이스커피 드시고 나면 고기에다가 이렇게 식재 담아가지고 부드러운 식재 있잖아요. 그거 담아가지고 하면 물이 마르는 과정도 다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발 영상 올려봤습니다. 지금 수량은 넉넉한가요? 아니요,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면 네.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전화를 네.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